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더욱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보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또 너희에게 명하리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게으르게 행하고 주께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 자, 어떤 사람에게 떠나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게으르게 행하고 주님이 주신 그 전통을 바울이 전했죠.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을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을 자가 있죠. 참 분별의 영이 무엇보다 아주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어떻게 나가요? 다 잘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 믿고 있다고. 그런데 잘 믿고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닐 때는 어떡할 거냐.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구하기를 영분별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분별. 차라리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쉽게 아 저건 이단이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이단이 아닌 걸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단과 같은 거를 이단이 아닌 것 같이 여기고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주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는 영이 아니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위험한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주께 받은 대로 따르지 않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께 받은 전통, 그래서 바울이 또 그들에게 말한 전통 이런 건 무엇인가? 이것이 막연하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말하고 있어요. 11장 3절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만들어서 이 가정에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져게끔 이 가정을 만들게 질서를 주신 하나님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남자를 머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발 아래로 깔과 뭉개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준 질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항상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근본이시라는 의미예요. 아바, 아브라고 하죠. 히브리 말의 아브라는 것은 근본,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그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이 땅의 주권자요, 머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일지라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고 나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어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그 아들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되어지셨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교회가 되어졌고 아내가 되어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당연하게 다 그리스도 안에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면 한 가정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남편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져요? 가정에 머리가 둘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가정과 또 마귀가 주인이 되어지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믿지 아니하면 남편을 머리로 모시는 그의 아내가 되어져야 하려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 이 안 믿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남편은 예 믿는 아내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결국은 온전히 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남편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가정의 통치자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 남편은 또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가정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행하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질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일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인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가정의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가정을 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다윗 왕일 때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땅을 치리했기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신을 섬겼을 땐 그 땅이 저주를 받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게 한 모든 것들은 바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통을 지키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냐? 질서를 가르쳐준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질서를 말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서는 성만찬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로부터 그 성만찬식을 하는 게 나와요. 떡을 떼어 주께 가라사대 뭐라고 말해? 이 몸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또 잔을 가지고 또 축사에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니라 받아 마셔라.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을 이 성만찬식에서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그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질서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그의 교회요 성만찬식이 가르쳐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너희는 한 몸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 머리에 속한 한 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몸이면 똑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이 질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든 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지고 그 아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이건 이 땅에서 있는 어떤 육체를 입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영으로 하나다 한 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사람은 서로가 한 몸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나라를 세워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각 나라에 모든 통치권자가 있고 백성들이 살 때 그 나라가 만약에 백성들이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 행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나라는 망하게 돼요. 하지만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떤 법을 잘 지키면서 한 지도자가 잘 리드를 할 때 이 나라는 잘 형성이 되겠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이 되잖아요. 또 머리가 아무리 지시해도 요 목에서 전달을 안 해주면 이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다 온몸에 모든 걸 전달하는 신경이 거기 다 모여있거든요. 뇌에서 목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목을 다치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전달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달을 제대로 받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 몸이 온전히 움직일 때 몸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몸은 모두가 협력해서 그와 같은 질서를 이루어갈 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 살과 피를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똑같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받은 대로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귀로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내 의대로 내가 나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내 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왜 살펴요? 뭘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피라 그 말이에요. 내 머리가 누구인지를 살피라 그 말이에요. 성만찬식을 할 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자기 몸을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라 그러니까 세례 받았니 너? 세례 안 받았으면 이거 못 먹어 이렇게 말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를 물론 받아야 먹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육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만찬식에 참석하고 육의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성만찬식에 참석 못한다는 것은 교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모시는 그분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성만찬식을 통해서 떡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몸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야. 우리는 그래서 한 몸이야.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자가 되어지는 게 성만찬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그 성만찬식이 무슨 자리였어요? 밥 먹는 자리였어요. 밥 먹는 자리. 밥을 먹을 때 주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거. 이 의미가 오병이어의 이적의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다 배불렀거든요. 한 무리가 되어진 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을 때 같은 그 말씀을 먹고 같은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한 몸인 한 떡을 먹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받아 마신 자가 되어지면 그 피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그 피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나눠 먹는 거를 그들은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시니까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신 걸 의미하고 있죠. 그들이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포도주는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런 어떤 육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지 마시고 교리적인 것으로 말하지 말고 진정 거기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는 의미는 예수님과 정말 한 몸, 한 교회가 되어진 자이냐.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내가 내 몸이 고통을 하게 하면은 그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면 그냥 믿어.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그냥 믿고 가면 돼. 지금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고 지금 힘들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니까 세상의 것에 취중되어 있고 세상의 것을 바라고 세상의 것으로 꽉 차서 살던 사람이 예수 믿는 어느 날부터 순간에 갑자기 의로워져가지고 하늘나라 것만 바라보냐?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나를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내 몫의 십자가는 곧 내 안에 올라오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나, 육체의 내 생각, 육체의 내 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짊어지고 가라 그 말이죠. 그렇게 내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말씀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그 다음에 그 피를 마셔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신 자로서 나아갈 때 말씀을 먹고 또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신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잘 접목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고 그분을 머리로 섬기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무조건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이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준 영적 질서입니다. 임의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지켜야 되는 질서인 거예요. 남자는 씨를 뿌리고 여자는 받아서 자녀를 만드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고는 진리의 이치에 예? 그렇죠?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것인 건 바꿀 수 없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을 살핀 후에 그 성만찬식을 참여하라 이 말은 정말 영적인 세례를 받은 자인가를 살펴보라 그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인지 그거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난 후에 정말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도 듣고
그 다음에 그냥 응, 말씀이 그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난 가서 여전히 육적인 일을 하고 여전히 육적인 의를 따라서 간다면 이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니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6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그 질서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머리라고 말했으면 그분이 내 구원자이고 그분이 나의 주라고 내가 받았으면 그분이 모든 걸 다 주어야 하시니까 그분 뜻대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내가 거기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가타부타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서 믿고 가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겠어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은 항상 육적인 걸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 믿음은 십자가에 죽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육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주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되어야 그게 믿음인 겁니다. 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먹었으니까. 자,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잘못된 걸 먹으면 배탈이 나고 좋은 걸 먹으면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 먹었기 때문에 결과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행함이 당연히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행함?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 맨날 그 생각이 그 생각이고 또 믿음이 자란 것 같았다가 도로 그 자리로 내려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천년에 자라나겠어요. 먹고 다 화장실에 가서 다 쏟아내봐요. 안 자라나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먹은 만큼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먹은 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함이 나올 때 그것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를 이제 말하면서 그가 요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첫 번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나아가서 뭘 전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계속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역사를 해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이 더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져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복음은? 점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서 더욱더 강건해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럼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라고 말해요. 그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여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자들이,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이 막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어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것을 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들이 나에게 공격이 대상이 되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됐나? 의심하게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서 나를 이상하게 취급을 해. 그러면 이거 나 뭐 잘못됐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부당하게 옆에서 잘못된 복음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막아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나가거든. 그런 사람들이 뭔가 더 복받은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흔들려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믿음을 끝까지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할 때 정말 당당하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참 길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 뭔가 잘 돼가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세요. 여기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의 끝부분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믿음은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 내가 믿고 있어,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있어, 잘 믿고 있어 그러고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의 의는 어떤 의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게 의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면 정말 복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부활 생명이 그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면 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가 뭐예요? 십자가. 그 의는 선악간에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선악간에 판단하는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그 의는 십자가의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의인 거예요. 세상이 가진 어떤 의를 갖다가 십자가 복음에다 갖다가 붙여서 이것이 의라고 말하는 거지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복음으로 복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더 믿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질서가 온전히 내게 이루어져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려지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잘 다스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 가정.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정인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못해요. 여자가 남백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있는 일.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헤어지고 이혼하고 이게 뭐예요?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로 인해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나타내는
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 말이 여기까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꼭 참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남편 믿지 않은 남편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 그 일을 한다면 여자가 남편한테 바가지 긁을 일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고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내 생각으로 바가지 긁는 거 이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예요. 그건 반드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귀로 듣고 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순종을 하다 보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니 성령의 기름부음이 내 안에 와서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는 행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에는 절대적으로 나를 죽여야 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순종은 수반되게 되어져 있어요. 할 말이 많아도 뭐 하면 돼요? 그냥 순종 믿지 아니하는 남편 앞에 그렇다고 해서 잘못 이끄는 길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은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 게으른 사람들, 그 사람들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다 뭔가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런 사람에게서 떠날 수 있는가가 4절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게을르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가 떠나는 삶은 바울을 통해서 준 십자가의 복음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행하는 자는 마음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한 장소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내, 바로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명한 이 말씀을 너희가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행하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을 하였다. 게으르고 도무지 일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말은 주님의 일이에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게으른 사람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거저 앉아서 거저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옳지 못하죠. 이 땅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돈도 안 벌고 누가 주
준 걸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은 결국 게으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잡수시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양식을 드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 양식을 드신 이유는 바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양식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케 하는 일, 바로 영혼 구원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양식을 먹었다. 그러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 말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육적인 것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뭐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예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한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음료가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참 양식과 참 음료가 내게 생명으로 오지 않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그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앞에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그의 몸된 자로서 온전히 그 일을 행하면서 그러면 내 몸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를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치며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것이 내게 주님이 더 양식으로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니까 점점 내 영혼이 더 살아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하는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라고 11절 끝부분에 말해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원어 번역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참견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견.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는 않고 말이 많은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은 많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이 계시록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교회를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그걸 토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불붙는 심령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혼을 놓고 가슴이 애타서 중보기도도 하게 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이와 같은 뭔가를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런 자들에겐 주님이 계속해서 양식을 주셔서 말씀이 더욱더 그에게 생명이 되어지도록 하니까 그 생명은 또 역사를 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고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질서의 말씀대로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이기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쩌다 그 말을 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쩌다. 그러고 나서 이긴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저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그 실과들은 전부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너희가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든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생명의 열매는 다 먹으면 돼요. 말씀은 먹으면 돼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건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말씀만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일하지 않냐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부터 떠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합니다. 질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이 되어진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겉 모양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하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부요하다. 자기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본다. 자기가 귀먹어린 거 알지 못하고 나는 듣는다. 그리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옷 입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게으르고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옷이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세마포.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세마포는 어떨 때 입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입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옷이 벗겨졌다 이 말이에요. 왜 벗겨졌냐? 바로 육체의 행위로 옷을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옷이 벗겨진 거예요.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의의가 충천해. 자기는 안 죽었어. 이런 뭐예요? 옷이 벗겨진 자예요. 옷이 벗겨졌으니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면 아, 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졌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회개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옷을 다시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이 안 벗겨지게 허리띠를 띠라 그러죠. 근데 이 허리띠를 뭐라 그래요?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라 그러잖아요. 겸손의 허리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이 늘 겸손한 사람은 수치가 안 드러나요. 늘 십자가에 죽고 그 의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수치가 드러나요. 볼수록 죄만 보여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의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 왜?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나는 큰 교회 다녀. 나는 이런 좋은 교회 다녀. 나는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 아무리 자랑하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서 그 질서 가운데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면, 그 게으르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요하다, 부자라, 영적으로 부요하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명으로 풍성한 부요한 자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안에
나를 돌아보고 성만찬식에 참여하라 이 말은 내가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그 접목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례받은 심령으로서 십자가가 내 안에 들려진 자인가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서 몸이다 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야. 내가 주 앞에 부르짖고 뭔가 회개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막 부르짖는데 주님이 하나도 듣지 않으셔. 나는 너를 모르노라. 바로 그 이유예요. 바로 주님의 그 질서 안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런 자들에게 원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명령하고 권면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명령하고 권면하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힘입은 자는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결실하게 되어지니까 조용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드러내고 떠들어대고 자랑하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냥 조용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영광을 나에게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말씀을 좀 안다고 자기를 높일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큰소리 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멘. 누가 알아주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면 돼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돼요. 주님이 알아주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알아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내 안에서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본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라고 말했어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어떻게 행하길래 본받아야 할지를 아느냐. 그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또 형제에게는 온전히 사랑으로써 대하는 행함을 했다 그 말이에요. 위로 하나님은 주로 섬기고 옆에 형제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자 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 주머니를 탐내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고자 하시면 주세요. 필요하면 채우세요. 나는 주님 앞에 충성만 다하면 돼요. 그런데 성도 수가 늘어야 돼서 전도는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데리고 온 영혼들을 제대로 양육은 못해.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자라나게 전심을 다해서 한다면 주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필요한 거 알아서 채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지금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어떤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것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말을 해요. 온전히 누구만 의지했다는 거야? 주님만 의지했다는 거야.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그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십니다.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움이 와요. 놀랍게 만드셔요.
제 경험은 그래요. 항상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를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와 주님이 하셨네 이 말을 꼭 하게 해요. 주님이 하셨네 와 놀랍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올리게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머리 굴리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도 마세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면 주님이 일하세요. 스스로 본을 보여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본받게 하려고 한 것은 억지로 행위로 보여지려고 했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다 보면 그 생명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나도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님만 바라보느냐? 그리고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냐고 오직 주께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바울이 본받고 바울이 또 그와 같은 신앙을 할 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본받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나타나고 그럼 누구만 영광받아요? 주님만 영광받죠. 사람이 영광받지 않아요. 예수님만 영광받게 그 하나님만 영광받으시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내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말이 많아. 말이 많고 참견하기는 많고 아는 척은 많이 해.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온전히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참견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많아서 아는 척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미 높아져 있는 거예요. 알아요. 보여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아니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기도만 합니다. 저는 그래. 기도만 합니다. 내가 말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내가 바꿔요? 더더군다나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를 어떻게 내가 바꿔요? 대놓고 면전에다 예스에르 명언 기시나 떠나가 그래? 그럴 수 없잖아요. 기도로 하는 거죠. 결박하고 내가 쫓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중보 기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한 거 그 기도도 주님의 일이거든요. 주님의 일이 온전히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주님의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주님의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것, 염려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케 하는 이 일 그 일을 온전케 하는 그 일 그러면서 35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때 무슨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 아니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살아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걷어들여라. 추수해라. 이제 희어져 거둘 때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 심령이 되셔야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 게으른 자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도무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 게으른 자예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도무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치는 길을 가지 않는 사람 게으른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게으른 자입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안다, 아는 척을 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 게으른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입은 다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이 게으르고 주님이 주신 그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에서 떠나라, 이 말이 나부터도 이와 같이 게으르고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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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있는데 실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이 질서 제대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 그리고 또 내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한 옆에 성도들 간의 이 관계, 이 모든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건 십자가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옆에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섬기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않게 돼 있고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많아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내가 뭘 안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일하시고 조용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자랑이 없이 조용히 주님만 나타내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일하지 않고는 먹지 못한다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주어 먹지도 않게 하니 맨날 심령이 허하고 굶주려서 헤매고 찾고만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배부를 수 있느냐? 주님의 일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면 배부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직 나를 내어놓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그 질서의 관계,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럴 때 나는 주님 앞에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다만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내가 게으른 자가 되어지지 않고 말에 참견만 많고 말만 많이 해서 행함이 없는 이런 죽은 믿음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사니 아버지여, 나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져서 주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고 또 내가 게으르게 않아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며 또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게으르고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서부터 떠나 오직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그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